보면 그 품격이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더 애정해가는 우리의 옛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바둑판이 그러했는데요. 바둑은 삼국사기, 고려사, 주서, 그리고 중국의 구당서 등의 문헌에서도 그 기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삼국시대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보급된 고대 한국의 주요 놀이도구였습니다. 삼국의 바둑 문화 전통이 긴 만큼 각국의 지역성과 민족성의 특색에 따라 대국 형식이나 바둑판의 형태도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1895년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학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였던 스튜어트 컬리는 코리안 게임즈, 한국의 놀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요. 이 책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일의 놀이 문화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스튜어트 컬리는 본문에서 한국의 바둑판이 속이 꽉찬 통나무로 만드는 일본의 바둑판과는 다르다고 기술하였습니다. 한국의 바둑판은 속이 빈 테이블의 형태로 안에 철사를 반듯하게 배열하여 바둑판을 놓을 때 소리가 울리도록 제작되었다고 말이죠. 이번 우리 박물관의 기산특별전에 바둑두고라는 주제로 기산 김중근의 도판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의 구 함부르크 박물관 현재 마크 소장품인데요. 기산은 격변기인 1800년대 후반에 우리의 생활상을 두루 담은 풍속화를 외국으로 다량 수출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스튜어드 컬린의 한국의 놀이에 실려 있는 바둑판에 대한 도판도 기산의 작품입니다. 한국의 놀이에 소개되었듯이 우리 바둑판은 통나무가 아니라 테이블 형태를 하였습니다. 통상 오동나무를 몸판으로 하여서 특별한 꾸밈 없이 소박하게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여기에 전시된 바둑판처럼 내부에 서랍을 달아 실용을 겸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둑판이 울림이 가능한 구조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산의 그림처럼 판각에 크게 조각이 들어가면 울림통의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제대로 소리가 났을까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리 박물관에서는 컬린이 기술한 것과 아주 꼭 맞는 바둑판 한 점을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낙동하여 검은 오동나무판을 몸통으로 하고 붉은 빛이 감도는 참죽나무로 기반 테두리를 하여 검은색과 붉은색이 조화로웠던 바둑판이었는데요. 바둑돌을 놓을 때 기반 안쪽에 설치된 금속성이 소리를 내도록 특히 넉넉한 오동나무 울림통이 더욱 맑은 울림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전통악기 거문고나 가야금이 오동나무의 울림통을 가지고 속 깊은 소리를 뱉어내는 것처럼요. 그러나 이제 이 바둑판은 투박한 금속성의 울림만 남았을 뿐 제작 당시의 그 청하했을 울림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이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은 전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복원 작업도 이루어진 바 있고요. 일반 가정뿐 아니라 전문가 영역에서도 원목 통판의 형식으로 제작된 일본식 바둑판이 사용되는 지금 울림을 목적으로 속을 비운 우리의 전통 바둑판이 곳곳에 맑은 울림을 가득 채울 날이 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큐레이터 픽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